죽으시면 어떡해. 끝났습니까? 아니, 아니, 선생님 차례예요. 네. 어우, 선생님 차례예요. 제예요? 네, 선생님 차례예요. 음악이 가곡이다 보니까는 안 잘락해도 계속 저를 면해요. 여기가 딱 첫 번째입니다, 이제. 소리 하나만은 신이라 불리는 달인들. 타건법도 제각각. 정답. 2번. 몇 번? 2번. 안 돼, 무슨 하긴 하지. 역시 우와. 성공. 우와. 자, 이렇게 되면 최영길 달인과 한석식 달인의 재대결을 펼치는 상황인데요. 달인들에게 다섯 개의 잔은 좀 쉬웠나요?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10개 중에 두 개를 골라내는 거예요, 이번엔. 두 개요? 두 개. 테이블에 놓인 10개의 물잔 중 그 양이 다른 건 단 두 개. 과연 골라낼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뒤리리리리 지나간 소리, 이걸 맞추라고요? 과연? 정답! 2번! 2번? 나머지 하나는요? 4번! 정답! 와,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와. 아, 놀랬습니다! 와, 진짜 성공입니다. 본능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성공도 했겠다! 상대를 응원할 여유도 생겼네요! 부담 되시죠? 예, 네, 그냥... 마음 편안하게 왜요? 단단하게. 편안하게. 화이팅! 화이팅! 1, 2라운드를 사뿐히 통과한 달인.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미션. 성공을 기원하는 최영길 달인의 아내. 그치? 울림이 서로 물려 도통 분간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과연 결과는? 정답은요? 정답. 몇 번? 5번하고 7번. 네? 5번하고 7번. 5번하고 7번? 네. 우와!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본인도 믿기지 않는지 요리조리 확인하고서야 기쁨 방출. 야, 진짜. 와. 귀여운 세레머니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아, 왜 이럴까요? 와, 왜 이럴까요? 아내의 기도가 통했나봐요. 와. 저희 신랑 정말 너무 대단하네요. 이렇게까지 정말 대단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끼네요. 눈물 나세요? 네. 도전 최강 달인 파이팅! 참 재밌었고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네, 생활의 달인 화이팅! 아. 굉장히 뿌듯하고 어떤 그 생활의 달인으로서 긍지를 느낍니다. 소리는 그에게 일이고 생활이었기에 달인이 될 수 있었고, 아빠가 달인이 되신 모습을 볼 수도 있었고, 4년 동안 저 두발을 해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소리에 대한 기억으로 삶을 지키는 달인.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신랑한테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소리가 좋아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만드는 달인. 최강 달인 화이팅! 소리 들을 뿐 아니라 느끼는 초감각 달인의 땀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현란한 손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달인을 찾아 광주를 찾은 제작진. 달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가득한 이곳에 오늘의 달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금강산 도시 구경을 했다고 맛깔스런 볶음밥에 시선 확 사로잡힌 제작진. 큰 게 한술 뜨니 하하, 고고창 군침 절로 넘어가네 넘어가. 환상적인 볶음밥 덕분에 모두가 즐거운 시간. 저 멀리 구석진 자리에서 힘겹게 수저질을 하고 있는 저 남자. 국 한 술 뜨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수선증도 아니고 술을 안 좋아하니까. 건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분. 하지만 젓가락질은 더더욱 무리. 결국 쓸쓸히 식사를 포기하고야 마는데요. 밥을 좀 많이 비비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어른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웬일? 조금 전에 그분 맞나요? 밥 먹을 때와는 180도 다른 지금 이 상황. 밥그릇을 손에 쥐자 마치 딴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현란한 손기술을 선보이는데요.
하루 24시간 밥그릇과 함께한다는 이 사람이 바로